자, 1번. 직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 토크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런 거 있었지. 피는 그다음에 이 속도. 속도하고 자, 이런 식이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직권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직권은 전기철도용으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1번. 자속이 포화되기 전까지 토크는 전기자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2번. 크레인용 전동기와 같이 매우 큰 토크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맞죠? 전기철도. 3번. 무바 상태로 연결하여 동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지? 무바가 되면은 어떻게 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4번. 토크가 커질수록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아니죠. 토크가 이렇게 커지면은 속도는 자꾸 작아지는 거죠. 응? 그래서 전철이 출발할 때 어때요? 전철이 출발할 때 처음에 천천히 출발하잖아, 그렇지? 큰 토크 얻으려고 그러다가 막 가속하면은 토크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 VV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상 소용량 3상 보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델타에서 V로 하면은 얘가 얼마를 얻을 수 있어? 바로 요건데 얘는 요거에 요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3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뭐 2주를 다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주할 때는 이걸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많이 2주해 오면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것도 많이 쓰는 거죠. 2번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가 고장 나면 VV 결선으로 운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3번 델타 결선의 출력에 비해서 부하 용량은 86.6% 이용률은 57.7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이용률이 86.6%고 예, 부하 용량이 57.7%였었다.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 변압기 두 대로 낼 수 있는 게 이거잖아. 한 대, 두 대. 그런데 얘가 낼 수 있는 게 얼마예요? VV가 낼 수 있는 게 요거에 요거죠. 그래서 요거 해보면은 이게 뭡니까? 바로 이용률이다. 그래서 이게 0.866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고장 전력비 부하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자 델타로 운전했을 때 이거는 뭐로 운전했을 때 V로 운전했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 고장 전력비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3번이 틀렸어. 4번 부하 상태에 따라 2차 단자 전압이 불평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부하 상태에 따라서 자, VV는 뭐 여러분들이 변압기 결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자, 다음 그림에 DC-DC 컨버터 명칭과 정상 상태, 최종 상태를 정상 상태라 그래요. 에서의
입출력 전압의 간계는 자, TD는 스위치의 듀티 레시오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이 컨버터 쪽 문제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C 전압을 또 다른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이거를 컨버터. 컨버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벅하고 그래서 요거는 강압하고 승압을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게 부스트 벌써 이제 약간 좀 승압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DC가 있는데 이 DC를 스위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스위치면은 이런 트랜지스터 같은 것도 스위치죠. 트랜지스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서 예 바로 이 DC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DC를 이런 DC. 그래서 이 얻을 수 있는 요 DC 전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VI V0라고 얘기하면은 듀티 사이클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듀티 사이클. 자, 듀티 사이클. 듀티 사이클은 뭐죠? 주기분에서 온되는 시간이 듀티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부당,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강압된 게 나오는 거죠. 자, 정리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TDLC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온다면은 요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DC에 요게 있고요. 얘는 여기에 이제 L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가 여기 있고 콘덴서 있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출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유도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유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이거에 VI죠. 그래서 요 전압보다 요 전압은 더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다음에 나올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동작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서 얘가 하는 건 뭐죠? 온. 얘가 온일 때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얘가 오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끊어졌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 방출을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되면서 여기는 몇 배 정도가 나올까? 응? 이거 두 배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두 배 정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0.5라면은 0.5 두 배 딱 되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LTD,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거죠? LTDC, TDLC 이렇게 외우면은 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